안녕하세요. 향기동동 DD 아로마입니다. 자, 제가 천연 손소독제 다 써서요. 이 공병을 또 재활용해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잘 씻어서요, 병을.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에다 넣어서 살균하고 건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균되고 건조하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실 건데요. 저희 공방에서 천연 손소독제를 만드신 분들도 다 쓰셨으면 공병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공방 이용료에 저렴하게 손소독제 한병 만들어 가시고요. 이렇게 차도 드시고 의자에 앉아서 쉬어 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8,000원에 공병 가지고 오시면 손소독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천연 손소독제는 기본적으로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 천연 재료를 가지고 만들 겁니다. 커피를 빨리 마시고 싶다. 자, 이렇게 공병을요, 알코올로 소독을 해줬어요. 또 그리고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타민 E, 자 오일이 항산화되는 거, 에센셜 오일이 항산화되는 거 막기 위해서 비타민 E 0.5g 넣어줬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레시피를 올렸는데요. 조금 틀려요. 여기엔 알로에 베라 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연 보습제 글리세린 1g 넣어주세요. 그리고 레몬 에센셜 오일 5방울. 자, 살균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티트리 에센셜 오일 항균, 항진균,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티트리 에센셜 오일 15방울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정제수 30g 넣어줘요. 이게 100ml 병에 정제수 30g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는 무수 에탄올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참 쉽죠? 그리고 이 재료들을 다 넣어준 다음 병을 통째로 흔들어 주세요. 가용화제가 사용되지 않아서 비타민 E와 에센셜 오일이 다 녹지 않고 둥둥 뜰 건데요. 그래서 사용 시 매번 흔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가용화제라는 화학 성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이 7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1년까지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용 후에는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이니까 예쁘죠? 다시 새 걸로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